자,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다. 이게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도 이 건보료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도 이 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주택임대소득도 건보료에 영향을 미칩니까? 결론, 미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보통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제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하는데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0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넘어가가지고 네. 그 소득 금액을 갖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건보료를 낸다 그러면 뭐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건보료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반 내고 그렇죠. 본인 급여에서 반을 내죠. 그래서 연봉총액을 12로 나눠가지고 보험료를 7.09%거든요.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건 회사에서 내고 50%는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직장에서 이렇게 보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네. 겁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냈다 할지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 보수의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소득 반영률을 곱해가지고 보험료율을 적용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이 넘으면은 또 한 번 내야 된다. 두 번을 내야 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분들이 더 민감하고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피부양자로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안 냈거든요. 근데 이 피부양자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직장가입자로 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직장가입자는 아까 회사에서 50%를 부담해 주잖아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 재산,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도 벗어나고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료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네. 그게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 적용 비율이 있어요. 적용 비율이 소득은 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그다음에 근로나 연금은 50%, 재산도 건물, 토지 같은 경우는 100%, 전월세는 30%. 자동차는 100% 이렇게 적용하는데 네. 이 세 가지 구분 내역 중에서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건보료 관련해서 좀 가장 민감한 분들이 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주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피부양자들일 텐데요. 예. 이분들 이 자격 유지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 피부양자 적용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많이들 직장 가입자에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안 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사업소득 금액 요건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 안 한다. 무조건 이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소득 요건부터 볼까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네. 이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 2천만 원 초과한다? 이제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재산만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보통 60%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시가로 역산을 해보면 거의 한 20억 정도 시가. 아. 그러니까 크네요. 만약 시가 20억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피부양자에서 벗어난다라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가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놔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은 괜찮은데 1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또 피부양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은 소득 다른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엔드 요건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만 원이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 네.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이하다.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시가로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 나는 주택을 10억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지만 근데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또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갖고 판정하지는 않고 소득 금액까지 같이 연결해서 그 피부양자 적용 요건을 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사업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액수에 관계없이요. 맞아요.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꿔놓은 게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할게. 왜냐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은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예외 규정을 최근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은 필요 경비 빼고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이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그런 경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500만 원 초과돼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무조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박탈하면 좀 거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자 인적 용역자들 있잖아요. 프리랜서분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보료 생각하면은 이게 주택 임대소득 발생하는 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부류는 두 부류일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이면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직장 가입자들은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소득 원래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 가입자가 주택 임대소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그러면 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직장에서만 내면 되니까. 근데 2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 원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 피부양자들이에요. 나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남아 있었는데 주택 임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죠. 빠져나와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즉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돼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무조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재산, 자동차 이를 반영한 보험료 점수 합계에다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이게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이 주택 임대소득이 굉장히 좀 무서운 좀 그런 무섭죠. 존재가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관계없이 하여튼 필요한 빼고 이론이라도 발생을 하면 이제 피부양자가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좀 겁이 많이 나는데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또 항상 건보료가 나오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경비를 60% 또는 50%를 빼주고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그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산해보면 주택 임대수익금액 일정 금액 이하면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한번 얼마인지 네네, 살펴볼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했을 경우에 이때는 필요경비가 60%가 적용되고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역산해보면 임대수익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천만 원일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임대소득금액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하면은 천만 원까지는 피부양자로 그대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건보료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네요. 소득 금액이 제로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한 월 83만 원 정도 월세 그것까지는 피부양자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 경우 즉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50%가 경비가 빠지고 공제금액도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은 임대 수익금액이 4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월세로 한 33만 원 정도.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도 등록하고 세무서도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월 33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건물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런 맞습니다. 운명이 갈려진다. 좀 공식화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한번 들으셔도 또 헷갈리고 까먹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상에 꼭 오셔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